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지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키워드일까요? 공포는 끝났다. 어떠한 공포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참 많은 공포가 있습니다.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도 있을 테고 뭐 코로나에 대한 공포도 있을 테고 경기 둔화와 관련된 공포도 있을 텐데 어떠한 공포가 끝난 걸까요, 대표님? 여기서 말씀드린 공포는 뭐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. 굉장히 많은 공포도 있지만 공허한 포만감도 끝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외식인데요. 사실 지금 뭐 외식주 얘기를 말씀을 드리다 보면 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요즘 식탁 물가 너무 비싸다, 뭐 소주값도 올라간다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. 다만 여전히 이런 물가 부분들에 대한 동향들은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과 마찬가지인 부분으로 금리 조절 단계에서 결국은 나타날 수 있는 시차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FOMC에서도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. 여전히 물가 부분들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.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시차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존중하겠다라는 부분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. 즉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 식탁 물가가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 아니라 그 식탁 물가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구매력이 유지되는 데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뭐 생산자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지출이나 구매를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떨어지고 이 여파로 가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소득이 많이 줄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사실은 외식업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뭐 흉기난동 사태라든가 혹은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사실 외식을 반갑게 하는 시즌은 이미 1년 이전에부터는 조금 악재로 작용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올해 이제 연말 연시 그러니까 다가올 뭐 11월, 12월 그리고 내년 이후부터의 물가 부분들의 조정 부분을 반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굉장히 확장을 하기에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외식주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국내 있는 매출 비중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해외에 실질적으로 어떤 지사 부분들을 확장한다든가 혹은 뭐 과감한 어떤 상품을 신상품을 내는데 신상품이 자국내 한정된 상품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목적으로 내고 있는 상품들이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를 좀 보신다면은 외식 업종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연말이니까 외식업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고요.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떤 거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? 교촌 F&B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마찬가지로 치킨 로봇 뭐 공급을 하겠다 이 MOU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 사실 교촌 F&B 같은 경우에는 왜 계속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, 뭐 인건비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인건비 부분들은 사실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보틱스의 어떤 치킨 로봇 부분들은 가맹 점주의 소득 부분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본사 부분의 실적 부분들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닭고기 가격에 대한 공급가가 떨어져야 합니다. 그런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10호 닭 같은 경우에는 뭐 3,000원을 넘어가는 훌쩍 넘는 가격이었뭐 4,000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었는데 뭐 오늘 제가 잠깐 조회를 해보니까 뭐 키로당 이제 뭐 3,600원 정도 수준으로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. 이 말씀은 지금 닭고기 가격이라는 부분들에서의 부담들은 사실상 올해 8월 이후부터 해서 조금 더 가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면에 이제 교촌 F&B의 좀 약점이라면은 우리가 부분육 뭐 닭다리살이라든가 날개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최근에 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. 그만큼 특혜 수요가 많다라는 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2만 원 치킨이다 뭐 이런 논란이 나왔을 때도 사실 교촌 F&B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지만은 회사 기업 면에서는 오히려 이 닭고기 값의 안정 요구서를 만들지 못했을 때는 교촌 F&B가 쓴 약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. 이번 10월, 11월인가요?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에서 마찬가지로 조류 독감에 걸리지 않는 닭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이미 2년 전부터 해서 계속 연구가 됐던 결과고요. 실제로 닭 10마리 중에서 9마리가 저항력을 갖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이 저항력 갖고 있는 닭에게 주입을 했었다 하더라도 닭고기 질이라든가 혹은 계란 질이 나빠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촌 F&B 입장에서는 이런 닭고기가 안정 부분들이 차후의 어떤 실적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뭐 어제 이제 또 대만 2호점을 또 개설을 했습니다.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만의 타이페이 101에도 2호점이 지금 이제 1일부로 이제 영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교촌 F&B 같은 경우에 뭐 해외 지사 늘려가는데도 굉장히 많은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자 말씀드리겠고요. 목표가는 사실 뭐 교촌 F&B가 그동안 영업이익 부분들이 계속 후퇴를 한다, 실적이 좋아도 가망성이 없다 이런 부분의 주가 조정이 좀 컸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 가격은 제가 6,800원 좀 타이트하게 드리겠습니다만은 목표 가격은 내년 상반기 기준 8,000원으로 한번 주목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.
같습니다. 김도코 대표님은 기본적으로 약간 인건비에 좀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. 사측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러한 투자 의견이었고요.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조금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네, SPC 삼립입니다.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식품 업계들이 사실상 뭐 식료 부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컸습니다만은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뭐 실제 이제 근로 환경에서 사고가 일어났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한 브랜드 가치 훼손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. 그런데 이런 SPC 삼립이 이런 어떤 국내에서의 어떤 인식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안전시설 부분들을 뭐 점검을 했는데 부진한 부분들에서 인정을 하면서 다시 이제 대표 소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국정감사에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고요. 여기 더 나아가서 지금 이번 10월에 안우가 그러니까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전을 해서 한국의 뭐 디저트, 뭐 호빵이라든가 약과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내세우면서 53종의 제품들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. 여기에 이제 7,000명 정도 방문을 했는데 이미 상담 건수는 170건 정도 잡힌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이런 기회에서 이제 밴드 더 핑크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의 패션 기업인데 콜라보를 진행을 해서 또 뭐 햄버거 빵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들까지 좋은 실적들을 일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기가 이제 앞으로 한 1주 정도 조금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베이커리 부분, 그러니까 햄버거 번이나 뭐 샌드위치 부분은 조금 실적이 양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샤니 제품, 우리가 뭐 포켓몬 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작년들보다는 조금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유의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마찬가지로 목표가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좀 타이트하게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. 그렇다면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이 업종 안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예, 외식인데 그 결국은 이제 그 술을 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화이트 진로를 네. 갖고 왔는데요. 이 화이트 진로가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9일부터 그 참이슬하고 이제 맥주의 그 출고가가 인상이 됩니다. 그러면서 뭐 내년 손익 증가를 좀 기대를 하는데 사실상 유통비에 대한 마진이 굉장히 좀 많이 붙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. 어쨌든 이러한 그 원가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들진 않습니다. 술 자체가.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손익도 많이 발생된다.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 게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그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관치 리스크에 따른 부각이 또 재차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에 대해서는 조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화이트 진로에 대한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. 일단 뭐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왔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.